아위전이 이제 치러지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조끼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에는 유니폼 색깔이 그냥 다르지 않나요? 네. 네. 파랑과 하양의 대결일 것 같. 그렇습니다. 예. 조끼 착용. 네, 예. 맞죠. 예. 조끼 네. 착용은 안 한 것 같네요. 네. 자, 조끼가 없는 또 최초의 매치. 아주 기념비적인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본을 좀 확실히 좀 예. 잘 네. 체크를 해서. 그렇죠. 예. 선수 조끼와, 이름을 좀 많이 불러주고 네. 싶네요. 예. 조끼와 맞추는 게 좋습니다. 조끼를 입어야만 할 때는. 네. 네. 3, 4위전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뭐 중결승전에서 패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번 대회를 정리하는 이 두 팀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네요. 3위로 끝내느냐, 4위로 끝내느냐. 예. 숫자의 순서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3, 4위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올라온 20개 팀 모두가 저는 승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네. 지역 리그를 거쳐서 지역 대회를 거쳐서 이제 본선 무대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추억이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 대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요즘 사실 좀 고독함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죠. 네, 워낙에 예. 또 사회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이러한 것을 이 풋살을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사회 경험이 되거든요. 네. 네, 선수들 어떤 청소년들을 외롭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풋살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 4위전 네, 주심은 이문석 그리고 부심은 이진 심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후 자, 노은중학교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영관 선생님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임성현, 박민혁, 이윤학, 송인창, 정선웅, 이정호, 박준범, 박주영, 김태영, 황현종, 이승헌 선수입니다. 네, 김기웅 아나운서 이제 한 번 하고 나니까 좀 익숙하죠. 네. 제가 느껴요. 네. 자, 이에 맞서는 동양중학교입니다. 최영석, 김민수 선생님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창화, 오현우, 김현호, 임종현, 최승빈, 이동현, 김현욱, 이연승, 이건우, 윤지민, 김재호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저와 같이 러시아 월드컵 중계할 아나운서는 이재호 아나운서. 네, 여기 지금 동양중학교에는 김재호 선수가 있네요. 선수. 제가 재호라는 이름을 두 번째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